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제 텃밭에 배추 친환경 농약을 치려고 해요. 지금 배추 잎에 좀 갉아먹는 우리 반동문자들이 있어서 좀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농약을 구입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이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어요. 자, 먼저 어떤 게 필요하냐면, 자, 우리가 많이 먹는 장수 막걸리 하나가 필요하고, 물이 필요해요. 좀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? 그리고 사카린이나 신화당, 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. 이것을 이제 배합을 잘 해서 만들어 줄 건데, 자, 배합은 일단 물 비율은 8, 그리고 막걸리 비율은 2, 그리고 신화당 한 스푼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, 원래 사카린을 쓰라고 해서 저는 신화당 말고 사카린을 쓸게요. 가격 차이는 조금 나요. 자, 이렇게. 그리고 섞을 수 있는 이 물조리가 필요하죠. 물조리개. 여기에다가 이제 물과 막걸리 그리고 사카린을 섞어 줄 거예요. 일단 막걸리부터 따보겠습니다. 막걸리부터 한 잔 먹어야겠죠? 아무도 안 보지? 한 모금은 먹어줘야죠. 자, 일단은 넣어볼게요. 그냥 하나 다 넣을게요. 자, 750, 한 700ml 넣었으니까 그거에 4배 그러면 2.8L. 요거 4개 넣으면 되겠죠? 셋. 자, 이렇게 4개를 넣고, 그 다음에 우리 사카린을 넣어줘야 되는데, 한 스푼. 한 스푼이 없으니까, 요거 조그만 거 요걸로 한 2개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하나 둘. 그 다음에 섞어줘야겠죠. 자, 이건 뭘로 섞어? 그냥 이렇게 휘휘휘. 자, 완성이 됐습니다. 이제 약을 주러 가볼게요. 자, 담을 넘어서 여기 보면 배추벌레들이 있어요. 배추벌레는 없지만 지금 안 보이지만 갉아먹은 흔적들이 있죠. 그래도 약 안 친 거 치고는 생각보다 양호하네요. 그냥 이렇게 쫓으면 되죠. 막걸리 잘 먹어라. 존나 세네. 배추가 생각보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무도 잘 자라고 있죠?
친환경 무농약, 배추 벌레를 잡는 친환경 무농약을 만들어 봤어요. 지금 이게 피해가 크진 않는데 앞으로 이제 자라날 벌레들을 생각해서 조금 미리 줬고, 혹시 또 발생을 하면 똑같이 양을 배합해서 한 번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